그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것은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투자가 좋은 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가요? 사실은 좋은 투자이긴 합니다만 네.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돈만 벌면 됐지 뭐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할때 우리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 이두 가지를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래리 하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35년 동안 투자 경험을 가진 전설적인 트레이너고요. 헤지펀드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베스트셀러에 또 등장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이제 The Rules, 부의 법칙, 부의 원칙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 소개된 내용인데, 배팅에는 네 가지가 있다. 좋은 배팅, 나쁜 배팅, 이기는 배팅, 지는 배팅.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배팅을 하면 질게 될 거고, 좋은 배팅을 하면 이길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주식시장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복잡계고 비선형계이기 때문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부분은, 통제 가능한 부분은 뭐냐? 결국 과정인데,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다.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또, 아까 소개했던 이 마이클 모부신의 책 중에 이 통석과 투자. 여기에 보면 2x2 행렬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근데 과정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 그러니까 과정도 좋고 결과가 좋으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과정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 불운한 거고. 그런데 나쁜 과정인데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인과응보 당연한 건데 과정이 안 좋았는데 결과가 행운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게 그쵸, 있죠. 그쵸, 자, 대표적으로 제가 언제 한번 음주운전을 한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했다고 합시다. 그게 학습이 되면 술 취해서 운전을 음주한 상태로 해도 괜찮네. 그쵸. 결과가 괜찮네. 그럼 나쁜 과정을 통해서 나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좋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죠? 언젠가는 사고가 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런 거죠. 어쩌다 홈런친 타자를 좋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3할대 타자를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한번 결과가 좋은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승률을 낼수 있는 이제 그런 선수를 좋아하는 거죠.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에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태도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친구는 야, 이번에 열심히 하면 분명히 넌될 거야. 내가 지켜봤는데 넌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그런데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친구가 재수한다 그러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는 의사결정의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그런 평가 도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오와 갬블링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가상의 배팅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컴퓨터 가지고 프로그램 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지를 보는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가 있어 오시는 분들은 둘다안 좋아요. 과정도 안 좋고 당연히 결과도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그런 그 평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투자에서 좋은 원칙, 좋은 전략으로 계속 그것을 축적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언젠가는 볼수 있으니까 과정에 충실해야 된다. 한번 결과가 좋았다, 한번 결과가 안 좋았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투자에서 좋은 원칙이란 것은 여러 번 시행했을 때 성공 확률이 그쵸. 높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우리가 결과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훈을 얻을 때꼭이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기록을 할때
수익률만 기록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얼마를 땄다, 잃었다, 돈을 네. 얼마 넣었다. 그게 아니라 네. 결과도 기록해야 되겠지만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논리로 투자를 했느냐 그 과정을 기록해야 되죠. 그럼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학습이 돼야, 피드백이 돼야 그 다음에 네. 내가 더 좋은 원칙들을 개발하고 경험치로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보면은 우리가 9번 운 좋게 돈 벌어도 마치 10번째에서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자의 세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공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결국 이 책을 이제 읽고 그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인간의 심리라는 게 이렇고 뇌적으로 이렇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속이기도 쉽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래서 어떻게 대체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의 심리는 사람의 뇌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네. 아직 과학의 한계고요. 네네. 또 몇 가지 그래도 우리가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네. 어느 정도 이해만 해도 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물론 내가 심리를 잘 안다 그래서 떼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근데 엉망 정말 잘못된 네. 투자를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복리의 법칙을 네. 잘 활용할 수가 있죠. 네. 이 복리의 법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조금씩 수익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네. 정말 굴러가듯이 그쵸. 눈덩이 네. 굴러가듯이 부를 이룰 수 있다. 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또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네.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마이너스가 생기면 네. 0이 생기면 네. 다 까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워렌 버핏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의미가 있어요. 절대로 잊지 않는 투자를 해야 그쵸.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사람의 심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네, 네. 첫 번째는 네.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이 내가 어떤 배고 어느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알고 가야 되죠. 내가 잡을 수 있는 고기와 못 잡는 고기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가진 여건, 네. 돈,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 리스크, 투자에 내가 만약에 일을 하루 종일 해야 된다, 수험생이다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도 다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한 것은 네.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입니다. 성격에 대한 파트도 좀 나오는데 성격이란 말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네. 판단을 할 때 또 감정을 네. 처리할 때 대인관계를 맺을 때 패턴이거든요. 방식이거든요. 네. 네. 반복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반복됐다는 측면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패턴대로 예를 들면 위험을 추구하는 게 좀 쉬운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게 TCI라고 하는 그 성격 검사를 보면 네네. 자극 추구 성향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성공도 잘하는데 중독에도 잘 걸려요. 방향에 문제가 있는데 자극 추구 성향들은 보통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단기 매매라든지 초단기 매매 이런 것들에 좀 노출되기 쉬운데 그런 분들을 장기 투자하라 그러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투자를 할 것 같으면 네. 간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어떤 부를 쌓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조금만 주가가 떨어져도 벌벌 떨고 네. 손절도 못하고 또 불안에 쌓여서 일상에 영향을 주는 네. 이런 분들도 투자에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향들, 자기한테 맞는 그런 상황과 성격들을 파악해서 네. 투자를 해야만 자기한테 맞는 투자 전략,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네.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잠깐 뭐 전문가 오류도 얘기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특히 SNS라든지 어떤 뭐 포털이라든지 종목 토론방에서는 정말 가치 없는 얘기들이 그쵸, 너무 많은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닫아놔야 되고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흔들립니다. 네. 누가 뭐 오른다고 그러면 네. 이거 100% 간다고 그쵸. 더블 간다고 그러면 뭐 알고 있는 것 같고 왠지 내가 이 사람 못 믿는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지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집단 사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흔들리는 집단 사고 군중 심리 말고 네. 집단 지성의 개념들 그러니까 근데 이 참가자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독립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잘못하다가는 SNS에서는 이게 확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집단 지성으로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치우치는 군중 심리인지 이런 것들도 구별해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병원에 이제 도박이나 주식 문제로 오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네네. 여러 가지 사고 패턴 중에 네. 이분들이 또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이제 인지적 융통성이 떨어진다. 네.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다. 그래서 전체를 못 보고 네. 나무만 보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단 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네. 이게 핵심인데 결국은 의사결정의 과정, 아까 얘기했던 네. 과정을 점검을 하고 네.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이든 뭐 기초적 분석이든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다. 네. 뭐 전업 투자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본업이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연구와 노동을 통해서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다면 하면 되겠지만 그런 시간이 전혀 없는 분들이 부족한 시간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네. 부족한 공부를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뭐 지수 추종을 한다든지 네. 예, ETF를 산다든지 이런 게 훨씬 더 현실에 맞는 전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네.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 임상 연구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가설을 세워서 네. 여러 가지 증거들, 근거들을 도출해내고 맞다 틀리다 해서 그래서 그런 추적하는 가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 바이오 기업이 현재 지금 파이프라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임상 데이터들이 어떻고 1상, 2상, 3상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추적을 해야 되겠죠. 네네네. 처음 좋게 봤던 회사가 나중에 3상에서 꼬꾸라지는 경우 너무 많죠. 그쵸, 그쵸.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해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고 노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 없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시간만 가지고는 네.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데이터는 너무 좋은데 3상까지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이유, 뭐 요즘에 예를 들어서 공급 잘 안 돼, 공장이 문을 닫고 네. 뭐 사실은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신을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산 데이터는 너무 좋은데 네. 그 과학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공급 문제라든지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 락다운 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예측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쵸, 예. 그래서 계속 이런 팔로우업에 나가면서 가설을 점검하고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투자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와 그 노동이 필요하다. 네. 이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네 번째인데 네. 이 과정, 전략을 세우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가 동반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네. 블랙스완 같은 네. 갑자기 코로나가 생길지 네. 갑자기 9.11 테러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나심탈렙의 무슨 블랙스완 같이 네.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어렵지만 사실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절대로 100%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도한 믿음은 항상 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기업이던 시장을 바라봐야만 네. 우리가 조금 더 승률이 높은 건 확실한 것 같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관점, 네. 너무 차트에 의존하는 그런 기술적 매매를 하게 되면 뭐 차트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과거에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아까 패스트 시스템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죠. 현황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사실은 너무 많다라는 관점에서도 제가 볼 때도 한계가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물론 장기 투자가 항상 옳은 건 아니더라도 네네. 아까 시점이라든지 다 그쵸. 고려해야 되겠지만 네. 그나마 장기 투자가 낫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결국 확률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그 확률적 사고가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데 네.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올라가는 가능성은 높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작으면 기대값은 낮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승산만 봐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양까지도 가치까지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내가 이렇게 확률적이지가 않아서 네. 직관이나 패스 시스템이 네. 개입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면 뭐 포트폴리오를 하거나 현금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네. 투자의 고루들이 얘기한 여러 가지 헷지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그렇게 따라가야겠지만 제가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그 리스크는 결국은 자기 자신 같아요. 계속 얘기해왔던 그런 편향이라든지 네. 감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네. 결과만 치중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리스크다. 그래서 이 심리적 분석, 자신의 어떤 그 리스크 분석이 반드시 그 심리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 리스크 관리까지 얘기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우, 성공적인 정말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한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다.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네. 근데 반려견이 세 마리나 키우더라고요. 네, 네. 여성분이. 네. 근데 이제 이 반려견이 집안에서는 온순한데 네. 밖에 나가면 너무 사나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 훈련시키는 네. 반려견 훈련시키는 전문가가 코칭을 해주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알고 봤더니 이 개주 견주죠. 반려견 견주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산책을 시킬 수 있는 네. 정도. 너무 이렇게 마음은 따뜻한데 반려견에 대한 마음만 있고 네. 실제 견주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훈련시키는 그 전문가분이 따끔하게 일침을 하시더라고요. 네. 환경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면 그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걸 투자에 적용을 하면 네. 내가 지금 과연 어떤 시기인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인가, 또는 장사를 더 열심히 해서 소득을 키워야 될 시기인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한다 그래서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1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정말 투자 원칙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공부도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엉뚱한 공부를 하고 이런 분들 투자 원칙이 있는데 지키지도 못해. 이제 이런 분들은 안 하는 게 낫고 왜냐면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쵸.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너무 이 편향이나 감정의 조절이 안 돼서 휩싸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되겠고 정말 빚내서 대출해서 하시는 분들 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라 그래서 그게 투자의 유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약세장에 와서는 정말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긴 투자 호흡을 통해서 개인들이 이게 약세장이나 강세장이나 이거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함부로 대출이나 신용을 썼다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경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에 오는 정말 중독 수준에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투자를 내려놓으시는 게 오히려 부를 그나마 지키는 선택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무엇을 얻는 것도 선택이지만 무엇을 내려놓는 것도 선택일 수 있다.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주식 도박이라는 어휘를 쓰셔가지고 주식은 도박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든 주식 투자 도박이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아니죠. 그럼 이게 주식이 도박으로 뭔가 변화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주식, 네. 네. 도박, 원래 다르죠. 네. 주식은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렇죠. 네. 기업에 투자를 해서 네. 성과를 나누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하고 네.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게 네. 주식시장이 없고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나라는 선진국이 네. 될 수가 없어요. 그쵸. 특히 한국은 앞으로도 금융시장이 더 그쵸.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많은 분들, 투자자들도 아쉬워하는 분이 좀 더 건강한 시장이 돼야 된다는 점이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네. 법적으로, 네. 제도적으로나 네. 미국처럼 장기적인 투자를 권장하는 어떤 시스템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네. 네. 물론 제가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주식은 이런 파이낸셜,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네. 도박은 말 그대로 도박이에요. 갬블링.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갬블링이 도박장에서 돈을 항상 벌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죠. 네. 확률의 우위. 그렇죠? 예. 아까 얘기했던 50% 네. 이하. 그래서 투자, 플레이어들은 절대로 50% 이상의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팩터가 작용하면 오래 할수록 까먹게 되는 그런 그쵸. 구조가 있고 두 번째 중요한 팩터가 돈의 크기죠. 네. 결국은 이 두 배씩 계속 배팅을 하면 네. 한 번에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리밋을 걸어놓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기업의 뭐 떼부자다. 네. 그럼 카지노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돈을 가져가지고. 그렇죠. 계속 더블씩 하면서 네. 못하게 해놨죠. 결국은 여러 가지 제도나 어떤 시스템으로 도박장이 이익해놨죠. 그래서 도박장은 승패가 너무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은 그게 아니죠. 원래 개념이. 그쵸, 그쵸. 윈윈 할 수 있고 그쵸.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그쵸. 그렇지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유를 포기하고 먼저 본인 스스로가 그 돌려주지 않고 먼저 빠져나오는 그 공유를 하겠다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하고 공유를 이루지 못하고 나오는 건 투자자의 책임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이 주식을 도박화한다. 네. 주식처럼 하지 않고 도박처럼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박의 정의를 조금 생각해보면 네네. 영어로 갬블링이죠. 네, 그렇죠. 갬블링. 비슷한 단어 영어로 게임이 있죠. 게임, 네. 어원이 같아요. 네. 그 게임에는 이제 재미가 있고 노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게임에는 놀고 즐기는 승부의 세계가 있어서 그런 유사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도박에도요. 네. 그리고 주식이 원래 중립적으로는 이 도박이 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포인트는 뭐냐면 도박의 정의 자체가 불확실한 곳에 돈을 걸어서 승부를 거는 것. 이게 네네. 그냥 중립적인 사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도박은 굉장히 광의의 도박은 넓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주식도 하나가 포함될 수 있어요. 사전적 의미. 여기서 도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네.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가 도박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는데 그쵸, 그쵸. 도박 중독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네. 주식과 도박의 메커니즘이 같이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네. 비슷하게. 네. 아까 제가 보상 시스템을 얘기했잖아요. 네. 결과보다는 예측할 때 네. 이걸 맞췄을 때 훨씬 더 흥분을 하고 나중에 나오는 보상보다는 당장에 나오는 보상에 더 취약하고 그리고 짝짝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보상이 아니라 가끔씩 나오는 보상에 취약한 인간의 어떤 심리나 뇌 구조가 네. 주식이나 도박이나 특징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에 취약한 분들은 개인적인 그런 취약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식 자체에 이제 도박의 요소들이 있다는 공통적인 게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는 확률적인 우위를 계속 점검하면서 네. 원칙을 살려서 네. 수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그래서 거꾸로 도박자원 지속할수록 돈을 날리는 날릴 수가 없죠. 네. 주식 시장은 반대로 확률을 올려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다르지만 네. 그것을 전혀 무시하거나 네. 고려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이 결국은 도박화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